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9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실은 그 임명을 놓고 그걸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공화국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뭐 어저께 해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복현 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핵심은 그러니까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다는 것을 계기로 현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다 하는 지적을 하는 거지, 이복현이 금융감독원장에 적합하지 않다 뭐꼭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물론 비판의 지점이 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 그리고 언론 매체들의 지적은 검사 출신들이 많다는 거지. 왜 이렇게 많으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 이거지. 이복현이 금융감독원장이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가 그냥 파악한 느낌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복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뭐 윤석열 사단의 막내, 이렇게 이제 흔히 알려져 있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실을 찾아갔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한 모양인데, 사모펀드에 대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올해 3월 달에 판매사 제재까지 다 마무리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이걸 다시 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업계나 관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게 결국 수사나 제재, 금융감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거를 바로 이복현 신임 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이복현 전 검사를 감독원장이 임명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과거에 임명했던 뭐 13명, 15명, 이제 검찰 수사관들까지 따지면 15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직마다 전부 다 검찰이냐? 이래서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말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우려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고소영 내각이라는 것 때문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국정 동력을 잃었었죠. 바로 어찌 보면 검찰공화국 이걸 우려하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더 많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아니, 민주당은 솔직히 말해서 국정 동력을 잃으면 자기들한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복현 전 검사가 금융감독원에 임명되면 안 된다, 그거와는 좀 포인트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러나 이 검찰공화국 논란에 대해서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과거 정부는 민변 출신으로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하는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걸 거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정부를 만들어라 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후계자들을 제끼고, 불과 1년 전에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은 거기에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때 이랬다는 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죠. 그래서 그 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민변이나 참여연대 출신으로 도배를 한게 문재인 정부라면, 그래서 비판을 받았죠, 문재인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어느 특정 직역이나 뭐 특정 뭐 예를 들어서 세력이나 특정 학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도배를 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걸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근데 이복현 전 검사를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임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 수사라기보다는 금감원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좀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금융, 금감원을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 요직에 대거 전진 배치하는 아 이거는 아니고요. 그 전 정권 수사라기보다는 금감원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좀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봐야 되겠다는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까지 했던 금융 금감원의 서비스치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부분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뭐 부연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뭐 좀 인사의 배경을 좀 알고 있나? 뭐 이런 짐작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감원이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외부 인사를 수혈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공인회계사이자 금융전문을 수사한 이복현 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여권이 금감원에 주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인사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해설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저는 뒷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금감원장에 그 최초로 검사 출신을 임명했겠는가 하는 걸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얘기하는 게 거기에 바로 이런 거죠. 금감원이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감원이나 금감원 언저리 뭐 금융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문성이 있다고 거기다 갖다 앉히면 이거는 또 끼리끼리 자기네들이 봐준다. 아마 이런 개념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복현 전 검사를 금융감독, 금융수사만 했던 이복현 전 검사를 거기다가 임명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해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분야는 사실은 이게 아니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잠깐 한 보름 정도 했나요? 2018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김기식 전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수긍한다. 그게 좀 눈에 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식 전 의원은요, 참여연대, 뭐, 문재인 정부의 그 정권의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아까 민변 참여연대 이랬었죠. 그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서 정책실장까지 했던 사람이고요.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제 뭐 해외 출장권 이런저런 이제 의혹으로 인해서 한 보름 만에 사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을 잠깐 했고 그다음에 참여연대 정책실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금융 분야 이런 정책 분야 이런 분야에 관해서 제법 알고 있다. 그런 건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다 그 파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잠깐 또 했었고요. 그 사람이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이렇게 전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특히 측근들을 청와대 내각 권력기관 요직에 대거 전진 배치하는 인사 분명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도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감독 행정을 위해 검사 출신 임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금감원장 임명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다. 이렇게 오히려 김기식 전 의원이 수긍하는 내용을 지금 페이스북에다 올린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감원장의 요건에 정책적 전문성이 필수적이지 않다. 물론 정책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 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역량, 의지다. 오히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라는 기존 관행을 깨는 파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감독 행정의 변화를 깨할 수도 있다고 본다.
더구나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장이 관료 출신이면서 동시에 여신금융협회장이라는 업계 출신인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부처와 업계로부터 자유로운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더 적합할 수 있다. 결국 신임 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돼서 이복현 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금융감독원장이 평가를 했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금융 분야에 관한 비리 뭐 이런 거를 척결하는 부분은 금융감독원 전체 업무에 뭐 3분의 1도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금융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거는 부당하다. 또 직급도 안 맞는다.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한다면 대개 뭐 한 뭐 장관급 정도의 대우를 해주는데 아니 일개 부장검사 출신이 그 자리에 가는 게 과연 맞느냐 뭐 이런저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도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문재인 정부에 이 사람이 이거 수긍할 만한 인사다 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실과 권성동 원내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현재의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거는 명확해 보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충격요법으로 사상 최초로 금융 분야 수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급에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금융감독원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똑같은 어제 윤석열과 검찰공화국 거기서 검찰 출신이 이렇게 정부 요직을 다 장악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복현이 금융감독원장에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점. 그건 왜 그러냐. 이복현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그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실적으로 보여주느냐 이건데 저는 여전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문제와 별개로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 문재인 정부 때 민변 도배 이런 얘기 말고 보다 더 왜 이복현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설명을 좀 국민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납득이 되도록. 그리고 뭐 민변으로 도배 이런 얘기 말고 검찰 출신을 내가 이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그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양해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설명이 좀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적당히 이제 검사 출신에 대한 기용을 줄이고 다른 직군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장 거기에 뭐 또 옛날 윤석열 그 대통령과 뭐 카풀 멤버라는 무슨 검사 출신 거론이 됐었습니다. 뭐 배제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언론이 이제 언론 보도가 춤을 추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국민들이 양해 이해를 구하면 된다. 그러나 저희가 그냥 저는 뭐 그 사람이 그 거론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정말 적합한 사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개혁이 돼야 된다. 저는 월간조선 편집장 할 때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수술이 필요한 데는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왜? 거기는요 전직 전관 예우가 아주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펌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기했던 그 의혹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공정거래 위반했다고 과징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매깁니다. 일부러 어마어마하게 매긴다는 의혹이죠. 예를 들어서 4천억 이렇게 매겨놓고 소송이 들어오면 적당히 해서 뭐 한 천억 정도로 깎아줍니다. 그럼 3천억을 줄인 그 성과는 누구한테 가는 거죠?
로펌에 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 그 사람들이 로펌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먹이사슬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취재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 제가 지금 기억하건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그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하구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상하다. 대개 제가 그런 개념으로 기사를 한번 그 후배 기자한테 쓰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꼭 필요하다, 여기에. 그럼 설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저는 검찰공화국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대신 그 사람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하는데 최적이냐 하는 것들은 좀 충분히 검증을 해보고, 그게 꼭 검사 출신이어야만 되느냐. 뭐 관료 출신도 있을 수 있고 학자 출신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찌 보면 뭐 저와 같은 예를 들어서 경제부 기자 출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적어도 윤 대통령은 이 금융감독원이 대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복현이라는 금융수사를 전문으로 한 사람을 거기다가 원장으로 이제 꽂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거기서 당연히 실적을 남겨야 되고요. 뭐 그거는 기본이고, 저는 윤 대통령이 한 번 더 왜 금융감독원장의 이복현 전 금융수사 전문가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국민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납득이 된다 하는 사람도, 수긍을 하는 민주당 의원 출신도 있다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역대 금융계 출신들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수준의 개혁적 조치,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